2.2km면 이게 먹힘이 굉장히 목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 저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평양에서 온 김영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. 저는 17살에 북한 강원도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에서 4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북한에서 최전방 부대,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DMZ를 지키는 그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뭐 짧게 군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. 네. 일단 아 그게 또 궁금했구나. 저는 북한군에서 다 삭발을 하잖아요. 그래서 머리가 지금 강유 씨도 이거 굉장히 긴 머리예요. 이건 사관들, 그러니까 한 군생활 한 10년 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의 겨우 할 수 있는 짬이 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머리고 거의 뭐 머리칼이 없었어요. 아예 빡빡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던 게 좀 한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좀 기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봤었고 그리고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장발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좀 지금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저는 본 적 없습니다. 영화에서는 많이 봤습니다. 네. 미국 분장 어떠셨어요? 뭐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굉장히 현대식, 최신식 그런 군장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, 영화를 보면서. 그래서 그게 실제인지 또 가짜인지는 또 파헤쳐 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북한군에 있을 때 미군 군장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군장이 40kg인가 80kg인가 되는데 현 무게가 그렇게 되는데 80kg요? 네, 80kg 되는데 군장 가방이 뭐 수소 뭐 그런 걸 채워가지고 엄청 가볍게 들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아~ 네. 네, 일단 이게 북한의 방탄모,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철관모라고 부르죠. 네. 근데 우리 한국에 오니까 방탄모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무겁긴 한데 옛날에 좀 오래된 방탄모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 위에 개구리 위장망이 나옵니다. 2012년도 초부터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사용했던 게 있고요. 네,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이렇게 턱걸이 끈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좀 가벼워요. 그리고 이게 전투형 식량? 비상용? 네, 비상용 식량이죠. 그래서 이 안에 쌀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 2.5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반합이라고도 부르고 군용 밥통이라도 부르는데 보시면 여기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게 반찬을 넣는 데거든요. 이렇게 밑에 밥 넣고 여기에다 뭐 물이나 밥을 반찬을 넣고 덮일 수가 있고 이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무꼬챙이나 뭐 꼬챙이를 걸어가지고 밑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써봤어요? 북한에서? 근데 군대 때보다 학생 때 써본 거 같아요. 학생 때? 아 군대 나와서 사실 거의 안 써봤습니다. 네. 네. 군대 때는 이걸 머쓱해요. 그래서 안 썼고 학생 때만 있었어요. 그리고 북한 군에서 밥차라고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. 못 봤어요? 못 봤어요. 훈련 나갔을 때 밥차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군용 밥차가 따로 나와가지고 진짜 맛대가리 없는 밥이 있거든요. 그걸 이렇게 따로 와서 보급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비상함인데 비상용품인데요. 여기에는 뭐 사상, 뭐 정신상 노트랑 생활총화 노트 그리고 뭐 생필품, 간호의 실이 있고 뭐 목표가 있고 뭐 칫솔 이렇게 뭐 어디 나갔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이 있고 쌀이 나무가 있어요. 쌀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거나 젖었을 때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 훈련철에 연기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불도 잘 붙고 연기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은밀하게 빨리 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쌀이나무까지 챙겼습니다. 여기 세수핀 소금, 붕대, 성냥까지 있어요. 소금은 반찬 같은 게 뭐 전투 같은 거 나갈 때 반찬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때를 대비해서 소금이랑 밥 먹으면 일단 뭐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비상용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겨울에 쓰는 방한모죠. 이게 방한모라고 보면 되겠고요. 일반 병사들이 쓰는 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머리가 길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네. 뭐, 이걸 내리면 따뜻한데 못 내리게 해요. 또 뭐 굉장히 기강이 또 없어 보인다고 못 내리게 해요. 북한에서 주제비 든다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리고 이건 발사계 양말이죠? 양말 대용으로 신는 발사계라고 하는데 이런 촌을 네, 발에 감고 신발을 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발사계를 잘 감싸야지 물집이 안 잡히고 행군했을 때 저게 잘못 싸면 진짜 고생을 해요. 자꾸 이렇게 벗겨지거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감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걸 좀 짬이 차야 잘 감을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네.
마지막으로 전투화예요. 우리 국군의 전투화나 우리 어떤 미군이 신고 있는 전투화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질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. 왜냐면 여기는 천으로 되어 있고 얇은 천으로 되어 있고 밑은 고무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태그보다 빨리 닳아요. 그리고 뭐 가시가 찌르면 금방 뚫릴 수 있고 못을 밟으면 이게 뚫고 들어오거든요. 우리 한국의 전투화나 미군의 전투화도 못이 뚫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서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뭐 장점이라고 하면 가벼워요, 굉장히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벼운 것밖에 없네. 모든 군인들이 다 방탄조끼를 받는구나. 북한군에는 최전방위도 방탄조끼가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방탄조끼가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는 모습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. 방탄조끼는 사실 북한에서는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맞아요. 그런 옛말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도 중국 영화에서나 봤던 것 같아요, 저는. 아, 그렇죠. 네.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도 방탄조끼는 없잖아요. 네, 없어요. 영화에서도 없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될까? 아니면 좀 신문물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옆구리를 막아주는 한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저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? 총알을 막아줄까요?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. 시험은 다 해봤는데 네, 왜냐하면 무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괜히 그걸 뭐 막지도 못하는 걸 넣어가지고 그 전투력, 기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저걸 낀다고 총알이 뭐 뚫을까요? 제가 봤을 땐 뚫을 것 같은 그런 게 좀 드는데요. 2.2kg면 이게 목 힘이 굉장히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 저거? 근데 굉장히 비싸겠죠 저것도? 예, 그래서 보면 아 야시경 우리 국군도 야시경이 보급되던데 북한에는 야시경이 보급되지 않잖아요. 그리고 낮에는 쌍안경 밤에는 청력과 시력으로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야시경 저건 좀 비싼 장비 같은데 일일이 다 보급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겠네요. 아 무릎을 끌어도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북한군에는 사실 전방에서 생활할 때 저런 걸 구경도 못했고요.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건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준 것 같아요. 군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거는 참 잘 되는 것 같다. 쉽게 무릎 끌어도 저게 아프지도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끌을 수 있겠네. 쉽게 끌으면 안 돼요. 네. 난방 해주는 그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 안에다 머리에다 쓰는 것 같은데 먹보호대? 네. 얼굴 보호대. 아 공개하죠. 그래서 저건 뭐 겨울에 쓰는 건가요? 아니면 평소에도 쓰는 건가요? 이것도 댓글인가? 아 근데 너무 디테일하다. 섬세하게 다 있네. 진짜 미군에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군생활인 것 같다 진짜. 판초 라이너라고 북한에서는 담요 같은 건 어떻게 야외에서 근무 설 때는 저런 게 없었습니다. 판초 저런 거 없었고요. 근무 설 때 근무용 개털 수거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저거보다는 좀 저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피라고? 예, 굉장히 따뜻하고 두꺼워요. 두껍고 좀 그게 오래되면 또 솜이 다 죽어가지고 얇아지거든요. 근데 금방 나온 새 그것도 있었어요. 잠복조에 두 개씩 줬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개털로 되어 있잖아요. 굉장히 따뜻해요, 그거는. 수면 아, 수면 매트. 밖에서 그러면 저것도 그냥 개인 장비로. 아 장비가 너무 많은데 저거? 저거 완전 군장하면 겁나 무겁겠네. 이게 좋긴 한데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. 아 저건 북한에도 깔개라고 있어요. 잠복근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개털로 되어 있는. 아무튼 북한이 왜 그렇게 개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군용천 그러니까 국방색으로 된 그것에다 내 이마네요. 이만하고 길이가 한 70, 80 정도? 그래서 다리 무릎 아래로는 그게 다 모자라긴 한데 그 정도로 네. 누울 수 있어요. 허벅지부터 머리까지 예, 네, 그 하체 그 무릎 위로 이렇게 머리까지 깔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저희는 그걸 깔지 않고 웬만해서 무기를 감싸는 용도로 썼습니다. 이슬 내리거나 그거 젖지 않게. 저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. 네. 막 탄 것 같은 저게 막 디짐 같은 뭐 전 같은 저거 뭐죠? 피자? 피자예요? 전투신의 피자는 아니 뭐 미군이니까 또 그럴 수 있지. 밥인가? 아 저것도 피자 같은데? 팬케이크인가? 아 근데 전투식량이 왜 이렇게 많네? 그럼 미군은 저 전투식량이 좀 다른 거예요? 초콜릿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일단 주스도 있고. 근데 북한군의 전투식량은 강유 씨가 저는 못 먹어봤어요. 강유는 먹어봤는데 배고팠다 했죠? 아, 북한 전투식량은 저렇게 가공에 있어서나 뭐 이런 게 다 불편하고 일단 뭐 우리 국군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고 밥을 한 쌀을 이렇게 물만 부으면 이렇게 밥이 되거든요.
반찬은 없다고 이렇게. 반찬? 네. 소금으로 먹었대요. 네. 전투 식량은 굉장히 잘 되었네요. 그래서 역시 천조우 담당. 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미군의 군장과 북한군의 군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어떠셨나요? 여러분,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